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배우락 가스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기능사가 되는 것이죠. 이 가스기능사라고 하면 우리가 가스 분야에서 가장 상위 자격증이 가스기술사, 그 다음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와 같은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장 하위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에 가스기능사라고 하는 과목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로서는 첫 번째로 전망, 두 번째로는 응시 조건, 세 번째로는 시험 설명, 네 번째로는 학습 방법, 다섯 번째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 가스기능사가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고압가스 제조, 그죠? 고압가스 제조, 시공, 조작,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및 공급시설, 용기 같은 경우에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운반관리, 용기, 부속품 교체, 이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가 있겠죠, 그죠? 가스 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 충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하는 사람이 가스 기능사가 해야 할 업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전망, 그죠? 가스 기능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취업을 하고 있다. 고압가스 제조업체, 고압가스 저장업체, 고압가스 판매업체, 냉동기계 제조업체, 용기 제조업체, 도시가스 사업소, 전국 고압가스 관리업체,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압가스 제조업체, 고압가스 저장업체, 그 다음에 각종 도시가스 사업소, 이와 같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가스 기능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 가스 기능사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대형화, 그죠? 복잡, 다양화, 그 다양화 대모에 따라서 사고 규모도 대형화 추세에 이르고 있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죠? 건축물 자체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우리가 사고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화재 또는 폭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폭발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스기능사는 우리가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 방안으로 인천, 평택, 인수 기지에 이어서 통영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가스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가스 사용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구 온난화, 그죠?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가스를 절제하고 청정 에너지 수요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고, 그죠?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악영향을 우리가 생명체에 초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우대, 그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에서 우리가 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에 비해서 그 수요가 대단히 많은 자격증이 가스 기능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응시 조건은 가스 기능사를 치르려고 하면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기능사, 가스 기능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스 안전관리, 가스 장치 및 설비, 가스 일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스 일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스 안전관리 이 분야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험 치는 형태 중에서 우리가 동영상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스 장치 및 설비에서도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번, 2번, 3번, 안전관리, 가스 장치, 가스 일반, 여기에서는 기능사에서는 골고루 우리가 출제가 될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검정 방법은 객관식으로 사지태기령입니다. 사지태기령.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고르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출제 문항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죠? 검정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절대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오면 누구나 다 합격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그만한 노력으로 가스 기능사를 우리가 취득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스 안전관리, 가스 일반에 대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안전관리하고 가스 일반에 대한 내용은 2차 실기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어느 정도 한50%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게 되면 2차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배우락 합격 전략은 마찬가지로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스의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다. 그러면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하게 되면 한번 들으면, 그죠?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에 몇번 연습을 하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죠? 기억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기출문제를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CBT 시험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죠? CBT 시험이 도입됨으로 해서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때한 문제 한 문제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암기법으로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할수 있도록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가스 기능사, 배우라 가스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